아니 그게 다 뭐냐? 어머니, 이 옷 어때요? 어머님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죠? 그래, 고맙다. 한번 입어보세요, 어머니. 아이고, 됐어. 입어보나마 하나 사이즈 맞으면 맞는 거지. 고맙다. 잘 입을게. 어머님, 언제 저랑도 한번 공치러 나가세요. 어머님이랑 나간 지 꽤 오래됐는데. 너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. 너 이러는 마음 나도 잘 아는데 이럴 땐 실속 차리는 게 최고다. 어차피 답은 정해진 거. 좋은 말 좋은 얼굴로 좋게 좋게. 그래야 갈 것도 더 가고 줄 것도 더 주지. 너 친정 어머니도 지금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시지 않니? 그럼 네가 옆에 붙어서 돌봐드리는 게 좋지 않아?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. 어머니, 저희 안 헤어져요. 저 이혼할 생각 없어요. 불임은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고요. 저한테 위자료 얼마 주실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, 어머니. 이 지경이 됐는데도 버티겠다고?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. 네가 지금 이미 광주리라도 할 말 있어? 어디서 그런 말종들을 끌어들여서 온 식구 피눈물 나게 해놓고 뭐? 네 잘못 아니라고? 어머님, 작은 아들 의절하고 왕래도 없고 작은 며느리 스캔들 나서 가십거리에 큰아들 이혼까지 보태지면 아버님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. 네가 지금 우리 걱정해주는 거야? 저는 단지 우리 집안을 위한 최선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 최선책이란 게 뭔데? 이 집안에 대꾸 넣어놓는 거? 그럴리가요. 너한테는 미안하다만 네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물러나다오. 그게 진정 우리 집안을 위한 최선책이야. 어머니, 저 이 집 귀신 될 거예요. 어머니 제사도 제 손으로 받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.